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탁 간사고요. 훈련생 간사로 섬기고 있는 이성 간사라고 합니다. 동국대랑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지연 간사입니다. 저는 조미연 간사입니다. 지금 신입간사훈련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지구 지금 책임간사 올해부터 맡게 됐고요. 이름은 임산호 간사입니다. 네, 저는 재밌습니다. 좀 재미없으면은 사용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간사 삶이 되게 좋거든요. 간사 삶이 너무 행복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합동간사를 하면서 군대에 갔던 그 순원이 정말 시시리 싫어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저를 만나고 다시 시시리 접붙임 되면서 자기가 이번에 순원을 4명이 생겼다. 순장님처럼 순모임을 하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디를 가든지 간사를 낳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간사를 도전했던 순장이 와서 간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 강남대에 학생들이 신천지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 충격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뭐 사역을 할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도 그 애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혹시 신천지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네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한번더 도전해보자.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계속 주관해 가고 계시구나라는 좀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열매로 되어서 나타났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 간사의 삶을 진짜 하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늘 농담처럼 그래요. 저도 공무원이다. 하늘나라 공무원이다.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대기업에 공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에 임하고 있고. 은혜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삶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던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간사로서의 정체성들을 더 견고히 해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삶인 것 같아요. 부탁할게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요. 제 안에 뭔가 하나님의 부탁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 님이 너무 수고했다. Well done. 간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간사다. 유일한 간사다. 부름받은 간사다. 성장하고 있는 간사다. 100번째로 행복한 간사다. 저보다 더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간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그래도 적어도 100번째는 되지 않을까?